11월 둘째 주 주간문화예보, 오늘은 강원도 삼척의 대리 동굴지대, 경기도의 남한산성을 소개합니다. 5억 년 전 태고의 신들을 지닌 강원도 삼척의 대리 동굴지대를 소개합니다. 우리나라 석회 동굴 중 가장 큰 판선굴을 비롯해 대금굴, 관음굴 등 석회 동굴이 모여있는 대리 동굴지대, 한국관광 백선으로 선정되기도 한 곳인데요. 구경이 가능한 대금굴과 환선굴로 가려면 모노레일 은하열차 탑승은 필수, 대금굴에서만 볼 수 있는 가늘고 기다란 막대형 석순부터 지하수가 천천히 떨어지면서 만들어낸 종유관과 종유석도 찬찬히 둘러보세요. 환선굴에는 자연의 신비가 빚어낸 거대한 장관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동굴 생성물의 독특한 생김새와 이에 걸맞게 붙여놓은 이름들을 비교해보는 것도 쏠쏠한 재미니까요. 놓치지 마세요. 대금굴은 천연기념물 보호를 위해 입장 가능한 관광객 수가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떠나기 전에 삼척시 누리집에서 대금굴 입장권을 꼭 예매해주세요. 기나긴 시간의 비밀을 간직한 웅장하고 신비로운 동굴 속 탐험을 떠나보시죠. 서울을 버려야 서울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은 그럴듯하게 들렸다. 김훈 작가의 소설 남한산성.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작품이죠. 수도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져 오랫동안 조선왕조의 보장처 역할을 맡아온 남한산성은 광복 이후에도 수도권에서 가장 큰 규모의 소나무 숲이 조성돼 사시사철 청명한 솔향기를 느끼며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2014년에는 세계적으로도 탁월한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죠. 남한산성 성곽을 더욱 재미있게 걷고 싶은 분들은 주목하세요. 남한산성의 공식 이야기꾼, 문화관광해설사가 함께 걸으며 남한산성을 둘러보는 코스, 주간문화예보에서 강력 추천합니다. 사전에 전화나 경기도 광주시 문화관광해설 누리집에서 누구나 무료로 예약할 수 있으니까요. 남한산성 소나무 숲을 걸으며 고즈넉한 가을 정취를 느껴보세요. 명소를 찾아 떠나는 것만 여행인 것은 아니겠죠. 이번 주말에는 행복했던 추억이 있는 나만의 장소로 특별한 나들이를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